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랑하는 호주 사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영상 안 만들었죠. 아, 그리고 안경이 쓰고 있어서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어떤 영상인가요? 오늘은 제목 벌써 읽었죠? 이달 동안 한국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호주에 돌아와서 저 특이한 거 찾았어요. Hot Korean Soup. Oh, natural. 호주 슈퍼에서 찾았거든요. Hot Korean Soup 뭐야? 이거 보고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해서 맛 좀 해보고 싶었어요. Traditional Korean kimchi style soup with cabbage, tofu, and chicken. We are passionate about creating authentic flavors of the world and made from traditional recipe. Traditional. 진짜 한국 맛인지 궁금해요. 김치찌개인 것 같아요. 김치, 캐비지, 두부, 치킨. 호주 사람은 한식 만들 때 맛있을까요? 인스턴트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스페이스에서 먹는 것 같아요. 안경 짜증나요. 여러분 봤을까요? 근데 없으면 잘 못 보이죠. 아무튼 만들자 우리. 이렇게 찢어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제 흰색 티셔츠에 다 묻었어요. 제가 오늘 왜 흰색 티셔츠 입었어요? 이거 막 완전히 망했다. 나 옷 갈아 입을게요. 갔다 올게요. 오케이, 돌아왔네요. 제 티셔츠 씻어야 됐어요. 나 이거 오늘 입고 싶었는데요. 오 마이 갓, 완전 맛있어 보여. 어떡해. 제 첫 임프레션은 싫어요. 포장 너무 바보같이 다 묻었어요. 왜 열릴 때 다 이렇게 해줬어. 되게 맛 없어 보이네? 이거 봐, 헐. 어머, 맛있다. 아무튼, 제가 오픈 마인드로 먹어볼게요.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물 붙여줘. Hot Korean soup. 찔까지 넣어야 돼요. 둘은 어디냐? 나 숟가락 필요해. 아, 여기 제. 집에 있는 파지 볼 수 있어요. 숟가락. 여기 한국에 샀어요. 되게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 썩어야지. 근데 토마토 냄새 되게 강해요. 토마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없네요? 냄새 진짜 토마토 소스 같아요. 김치 냄새 전혀 안 나. 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냄새 별로. 그럼 먼저 수프 좀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소금 얼마나 들어갔어? 야, yeah, this contains 32% of your daily sodium. Why is there so much salt? 진짜 한국 맛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김치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한 입만 먹어요. 원래 맛있는 거만 직접 맛있는 식당 찾고 거기서 찍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맛없는 거 찍고 있어요.
호주에서 팔거든요. Hot Korean soup.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 이거 한식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아니에요. 이거 배추 토마토 수프. 근데 토마토 안 들어갔어요. 왜 토마토 많나요? 아 실망. 실망이다. 진짜 맛이 이상해요.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식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김치랑 누가 김치찌개에 치킨 넣어요? 아, 그런 수프 그런 식에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아, 더 먹을 때 그것도 맛없네요. 맛 진짜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한식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저한테 주었으면 그냥 이상한 토마토 수프인 줄 알았어요. 치킨 들어가고 있는 토마토 수프랑 배추. 아 슬프다. 지금 연기 좀 해볼까요? CF 제가 광고 찍을게요. 이거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딱 먹고 아 맛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와우, wow, it tastes just like Korean soup. 근데 제가 아 어색해요. 근데 제가 음식 버리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그냥 아까워요. 그쵸? 누가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음식에 맛 없어도 제가 먹을게요. 왜냐면 버리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이거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것 같아요. 음식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나쁜가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자요? 이 음식 만든 사람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찍기 전에 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요즘 한식 인기가 점점 늘어고 있어요. 한식 요즘 호주에서 인기가 있고 뭐 특히 김치 인기가 있어요 호주.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한국에 안 가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여기는 고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This is 3 out of 5 chilies. Hot. 근데 전혀 안 매워. What's one chili? Water? 역시 한식 먹고 싶으면 한국 식당 가야 돼요. 아니면 한인 맛? 어, 두부 있어요. 딱딱하네요. 이 컵 안에서 맛있는 hot Korean soup 아니고 그냥 다 슬퍼요. 이거 슬픈 수프 다 먹으면 아깝다. 근데 이거 어떻게 헛이에요? 어떻게 매워요? 그냥 뜨거운 물 넣어서 헛인가요? 그러면 영어로 따뜻한 단어이고 매운 단어 똑같아요. 둘 다 헛이에요. 아, 영어로 wow this is so hot 그런 표현 쓰면 따뜻한지 매운지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아, hot as in spicy hot, hot as in temperature hot. 영어로 여기 hot 써있어요. 그래서 매운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맵지 않아서 그냥 뜨거워요. 새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요? 이 슬픈 영상? 아니, 또 못 먹겠어. 너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호주에 있어서 호주에 있는 동안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호주 동물 아니면 호주식, 호주 음식 아니면 호주에 있는 한식 더 보고 싶어요? 호주 바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호주에서 알려주시고 제가 찍을게요. 찍어줄게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만든 한식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갔던 분들이 그 나라의 한식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호주에서 한국 사람의 만든 한식 먹으면 맛있어요. 한식당에 가면. 근데 이거 호주 사람은 만든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니면 한국 사람이 이거 만들었어요. 되게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호주의 한국 식당 진짜 맛있거든요. 지난주 영상 보면
어, 진짜 그거 알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은 하루 보세요. 여러분 뿅.